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사무라이의 역사 7부입니다. 에도 막부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17세기 에도 막부의 경제적 부흥은 어느 순간부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여 물가가 요동쳤고 급변하는 경제 구조에서 도태되는 하급 사무라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교호 개혁으로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크게 일조했지만 근본적인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었죠. 1745년 도쿠가와 이에시게가 9대 쇼군이 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시게 때부터 쇼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비선실세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누마 오키스구였습니다. 다누마 오키스구는 도쿠가와 가문의 가신으로 9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시게가 다누마를 총애하여 그를 중용했고 다누마는 9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시게와 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 재임기에 막부의 권신이 되어 사실상 모든 정사를 다누마가 좌지우지했습니다. 다누마가 권력을 잡은 게 1767년 그리고 그가 탄핵된 게 1787년 이 20년을 다누마의 시대라고도 부를 정도입니다. 다누마 오키스구는 적극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상인 조합인 나카마를 지원해주며 그 규모를 대폭 늘리게 해주었고 광산을 개발하여 구리 생산에 열을 올렸고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재정 긴축으로 적자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다누마는 화폐를 더 늘리는 통화량 확대로 적자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누마 오키스구는 서양에 대해서도 대단히 흥미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 지난 6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에도 막부의 난학이 크게 발달하기도 합니다. 다누마의 중상주의 정책들로 에도 막부의 상업이 더 자극되고 발달하기도 하였지만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와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겹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누마 오키스구는 어쨌든 권신이라 온갖 비리와 뇌물 스캔들에 시달렸고 막부 조정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으로 전락합니다. 다누마 오키스구 실각의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1782년에 텐메이 대기근이었죠. 그리고 1783년에는 아사마산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다누마의 그간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심했는데 대규모 자연재해와 기근을 겪으니까 상황은 더 처참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다누마 때문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1786년 11대 쇼군으로 즉위한 도쿠가와 이에나리는 선대 쇼군들처럼 다누마를 중용하지 않자 1787년 다누마 오키스구는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다누마는 실각 1년 후였던 1788년 사망하죠. 다누마 오키스구의 빈자리를 꿰찬 건 또 다른 권신 마스다이라 사도도무였습니다. 마스다이라 사도도무는 이전 다누마의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선포합니다. 그의 개혁을 간세이 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높아진 물가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다누마가 확대해놓았던 상인조합 나카마의 규모를 다시 축소시키고 화폐 통화량을 극도로 제한하였습니다. 대기근과 자연재해를 피해받는 백성들을 지원하고자 상업보다는 농업을 장려하고 채무자가 된 가신들이나 하급 사무라이들을 구제해주기도 했죠. 각 지방별로 지방기금의 70%를 저축하라는 7부 적금법을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사채를 억제하는 풍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조선통신사 규모를 축소시킨 것도 마스다이라 사도노부의 간세이 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1811년을 끝으로 조선통신사는 더 이상 일본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1812년 마스다이라 사도노부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사회적 혼란 중 하나인 지방 다이묘의 영지, 번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번들은 번정개혁이라고 자기들 나름의 경제개혁과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재기할 방법을 찾아보지만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가 공존하던 그 과도기에 시대에 적응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죠. 1787년 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는 쇼군직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상황 느낌의 오고쇼로 물러납니다. 실권은 쇼군보다 상황 오고쇼로 물러난 도쿠가와 이에나리에게 있었죠. 도쿠가와 이에나리는 사회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수적 가치를 더 강화하기로 합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국가로 돌아가자며 1841년부터 새로운 개혁에 착수하니 이를 덴포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의 방향은 간세이 개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농업 장려, 사치풍조 억제, 부정부패 척결, 상업 억제 등이었죠. 하지만 에도 막부는 자꾸만 상업을 억제시키려는 시대를 역행하려는 개혁들을 내놓으니 막부 정권의 정책과 시대 상이 맞질 않아서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덴포개혁은 오히려 농민과 상인들이 막부 정권의 무능함에 실망하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아니 그런데 자꾸만 막부 정권에서는 사치 문화를 억제한다 억제한다고 하는데 대체 당시 일본 문화는 어땠을까요? 지난 사무라이 역사 6부에서 겟로쿠 문화라고 해서 상인들, 즉 존인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17세기 에도 막부의 문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이쿠, 우키요에 가부키가 만들어졌던 시대죠. 19세기 에도 막부의 문화를 가세이 문화라고 합니다. 가세이 문화도 겟로쿠 문화와 같은 양상의 문화 패러다임이었는데 겟로쿠 문화보다 훨씬 더 오락성이 짙어지고 향락적이고 다소 퇴폐적이고 뭐 좋은 말로 하면 자유분방한 사고가 깔려있었답니다. 가세이 문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국학이었습니다. 민중들의 대중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만큼 민중의식이 더 각성되었다는 뜻이겠죠.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해학 통속소설들이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 19세기 에도
애도막부를 상징하는 소설가가 지펜샤 이쿠와 다키자와 바킨 등이 있습니다. 19세기 애도막부의 출판량이 18세기보다 4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회화 방면에서는 풍속화가 유행하였습니다. 가스시카 호쿠사의 후지산 그림과 기타가와 우타마로의 부녀인상 식품 등의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막부의 의미 없는 정책과 다르게 각 지방의 번들이 자체적으로 번전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사스마번과 조슈번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스마번은 오늘날의 규슈 가고시마, 조슈번은 오늘날 규슈와 붙어있는 혼슈섬 끝자락의 야마구치입니다. 가고시마와 야마구치의 지리적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다와 붙어있습니다. 바다와 붙어있으면 해상무역을 장려해서 막대한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도막부는 해상무역에서 대단히 폐쇄적이었죠. 그래서 사스마번과 조슈번에서는 이 막부의 폐쇄적인 무역 정책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스마번에서는 대규모 채무자가 된 사무라이들을 어떻게든 구제해주려고 했고 지금의 오키나와인 류쿠와 무역을 적극적으로 부추깁니다. 그리고 에도막부가 서양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이니 류쿠를 통해서 서양식 무기와 문물을 대거 수입합니다. 조슈번의 경우 번내 물자의 유통과 상업 진흥을 위해 전매하는 품목을 완화하고 채무자들을 구제해주고 운수업과 금융업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성공적인 번전개혁의 사례로 들고 있답니다. 그간 서양에 대해 폐쇄적이었던 에도막부, 중국 청나라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에도막부는 더 철저하게 폐쇄적인 외교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단이 터지죠. 1853년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군함 4척이 에도 앞바다에 나타나 미국의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문호 개방을 강요하며 대답을 드려라 1년 후 다시 오겠다고 하고 철수합니다. 이때 페리 제독이 이끌던 미국 군함이 검은색 증기선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은 저 미국의 군함을 쿠로후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쿠로후네 사건이라고 부르며 우리로 비유하자면 운요호 사건 같은 겁니다. 에도막부는 미국의 개항 강요에 별달리 선택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1854년 페리가 다시 9척 군함을 이끌고 와서는 무력으로 시위하며 개항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13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사단은 병약했고 그의 가신들과 유력 다이묘들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아편전쟁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지금 그들도 두 눈으로 서양식 군함의 위력을 봤기에 반강제적으로 개항을 수락하고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며 에도막부는 쇄국 정책을 폐지하고 개항합니다. 미국이 성공적으로 일반을 개항시키자 러시아와 영국도 군함을 이끌고 와서 강제로 일본과 수교했죠. 이렇게 군함 몰고 와서 개항을 강요하고 위협하는 외교를 포함 외교라고 하며 미국에게 당한 일본은 똑같은 방식 그대로 훗날 조선을 개항시키죠. 하지만 일본의 문호 개방에 대단히 부정적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덴노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다이묘들 중에서도 문호 개방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서양 세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양의론을 펼치면서 에도막부가 너무 무등하다며 이제는 덴노의 친정을 시작하자며 존황론을 같이 주장합니다. 그간 유능한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에도막부는 반막부 운동을 강경하게 진압하려고 하는데 덴노를 지지하는 반막부 다이묘들은 점점 더 생겨납니다. 막부타도 운동의 주세력이 사스마번과 조슈번이었습니다. 1868년에서부터 1869년 결국 막부 조정과 막부타도 세력 사이에 보신전쟁이라는 내전이 발생했고 승자는 막부타도파. 1868년 에도막부의 마지막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대정봉환, 즉 조정의 모든 권력을 덴노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선언, 이로써 에도막부는 끝이 났고 당시 덴노였던 메이지 덴노는 거처를 교토에서 에도, 즉 도쿄로 옮깁니다. 그리고 메이지 덴노는 막부의 역사가 끝났으며 앞으로 덴노의 친정이 시작할 거라는 왕정복구 대호령을 발표하고 근대적 중앙집권화 개혁인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이것으로 사무라이 역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